2022년도 논산시 행정상관사 실시를 선언합니다. 국방 도시과에다만 몇 개나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. 신문상 주의를 주고 징계가 약한 것 같아요. 2018년도 장학금을 진행하는 이것은 고위직이 행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볼 수 없어요. 청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나요? 운영하면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가 알고 계세요? 포착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. 의복적으로 쏘는 방제와 치수, 다목적 신수 공간으로 저희들이 개발했거든요. 2030년도부터 매립이 금지되는 거 알고 계시죠? 예산군이에요. 첫째 예산군이 뭐냐면 그동안 여기가 가동이 잘 안 됐잖아요. 예.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. 파견되면 그 나머지 회원분들도 어떤 활로를 개척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생기지 않았을까. 2021년도에 예. 반납 예산이 엄청나게 많거든요. 예. 그리고